지난 2017년 신한금융지주 임원의 자녀인 a씨는 신한카드 채용 서류 심사에서 처음엔 1114명 중 663등이었던 순위가 갑자기 128등으로 올라가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임원 면접에선 태도가 이상하다, 발표력이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 신한카드 임직원들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들에게 청탁을 받아 8명의 특별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일부는 A 씨처럼 등수 조작까지 동원해 최종 합격시킨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3년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위성호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B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소 이틀 전인 12월 29일 B 씨가 신한카드 인사를 총괄 담당하는 고위직으로 승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임원을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자리에 앉힌 셈입니다. B씨의 인사 배경을 묻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신한카드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임원은 ICT 관련 업무를 지휘할 뿐 직접 인사 업무를 실행하진 않는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임원 B씨는 인사 조치에 대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